오늘은 천국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땅의 설교는 우리가 자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천국 설교는 점점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장례식이나 가야 천국의 소망에 대한 그런 설교를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 나라요,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였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바울도 첫 설교도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그 다음 내용이 좀 기대가 되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문제였다. 중세인들에게는 죄의 문제였다. 그리고 현대인에게는 무엇일까요? 의미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한 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친구와 골프 약속이 더 중요한 분들은 이 시간에 지금 거기에 가 계십니다. 또 자기 다른 스케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요,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양 떼를 배에다 싣고 호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양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건초 더미도 아주 충분히 실려 있습니다. 가면서 양들은 배가 고플 때마다 그 사람들이 염을 통해 주는 그 풀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데 갑자기 양들이 이 풀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아니, 이 양들이 영양실조 걸리면 어떡하지? 이 먼 길을 왔는데 이거 헛고생하면 안 되는데 양들이 다 살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안개가 걷히면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호주 대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그 대륙에서 오는 싱싱한 풀냄새가 사람은 잘 못 맡았지만 이 양들의 코는 예민해서 그걸 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 눈앞에 있는 마른 이 풀껍데기들에 대한 매력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위 가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거보다 높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 끊기 정말 쉽지 않죠. 가족 중에 그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많이 고생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특정한 뭐 취미나 운동에 아주 푹 빠져서 다른 것을 돌보지 않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그 식구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최고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떤 농부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 삭슬 받고 밭을 갈아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쟁기질을 하는데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그걸 파보니까 무슨 상자 같은 게 하나 나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글쎄 금은 보화가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다시 묻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안 살림 중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장에 갖다가 팝니다. 나중에는 집까지 팔고 월세 단칸방으로 옮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돌았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이제 삽니다. 그리고는 그 보화를 캐내서 이제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치의 이동입니다. 낮은 가치에서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지독하게 아주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요, 돈 버는 일에 큰 가치를 둡니다. 정말 가난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아주 잘 안 쓰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게 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요, 건강하다가 어떤 병치레를 한번 하고 나면 그때부터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몸에 좋다면 뭐든지 잡아먹습니다. 행복하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새로 이룬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또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정말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 가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건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가치관을 이제 성경적 가치관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그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성령께서 참으로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별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외모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잘 가꾸고 다듬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80년, 9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 다음 세대의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자녀는 기업이다. 자식은 여호와에 주신 기업이다. 기업은 소유, 또 유산, 또 자산 그런 뜻입니다. 대가 바뀌어도 소유권이 옮기지 않는 그런 아주 오래가는 반영구적인 그런 소유를 말할 때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녀보다 더 중요한 기업이 없습니다. 자녀보다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자녀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지금 저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화살입니다. 여러분, 화살은 전쟁 날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승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전쟁터인데, 그래서 다음 세대가 많으면 그 그룹은, 그 공동체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자녀가 화살이라면 부모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부모는 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군인이 아니면 자식이 화살이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자녀들을 화살로 잘 키워야 합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그냥 여생을 편안하게 고생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그저 공부시켜주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은 그 위에 영적인 비전을 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 킹덤 드림이 거기에 얹어지게 될 때에 오고 오는 세대,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삭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야곱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특정 세대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I am God of all generations, 모든 세대를 통하여 믿음의 그 바톤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참으로 영적인 화살로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벌써 오래전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마다 기업마다 아이들을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토이저러스나 이 근처의 장난감 가게 가보면 이 아이들을 위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틀란타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얀색, 빨간색 색깔만 멀리서 봐도 어우, 저기 콜라 가게가 있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도
코카콜라는 여전히 선전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당신 회사는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계속 선전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더 좋지 않나요? 회장님 말씀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1년에 코카콜라를 모른 채 태어나는 애들이 1억 5천만 명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고객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선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들 때 입맛을 한번 장악하면, 코카콜라에 한번 입맛을 들이면 그거 오래가는 거 아시죠? 어른데도 이따가 음식 생각나요. 저도 제가 자랄 때는 간식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회사에서 크림빵하고 단팥빵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냈는데 저는 이상하게 단팥빵에게 끌렸어요. 그래서 너 뭐 먹을래? 그러면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단팥이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요. 우리 집사람은 팥 들어간 건 아주 질색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먹는 거 가지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이 어릴 적에 한번 이렇게 혀에 박힌 인이 참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일찌감치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을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재앙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가 이제 혼이 나니까 오케이 오케이 좀 이렇게 조금 나가도 괜찮아.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그러면서 타협안을 계속 제시하죠. 결국에는 그래 다 가라.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어른들 다 가라. 여러분, 애굽 경제에서 애굽 경제가 그 당시 세계를 끌고 가는 경제였는데 거기에 노동력이 좋은 히브리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가면 이 경제에 금방 IMF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힘드니까 바로가 어른들은 가도 좋다 말을 하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애들은 두고 가라. 애들은 두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와 바로를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라고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매고 저들을 부려먹고 저들을 고생시키는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때에 마귀도 이미 오래전부터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교회만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냥 어른들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지난 10월 컨퍼런스 때 이곳에 다녀가신 Compassion International의 총재이셨던 닥터 웨스 스태포드,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Too Small to Ignore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다. The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빼먹었다. 한 가지를 누락했다. The great omission이 생겼다.
Great Commission 안에 Great Omission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한 것이다. 다음 세대를 소홀히 한 것이다. 그 열매가 지금 유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큰데 그 건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나이 든 사람들뿐이에요. 이제 서서히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어느 집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하대요. 주일학교가 계속 문을 닫아요. 전에 100명, 200명씩 모이던 주일학교가 이제 5명, 1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애들을 안 낳고요. 그리고 큰 교회 시스템에 좋으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그래서 그래도 애들이 소중하니까 이제 유지하고 유지하다가 점점 애들도 그냥 시무룩하고 나오기 싫어하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414 윈도우의 선명한 비전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고 로컬 처치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글로벌한 차원으로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에 정말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귀한 일을 행하는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종어가 하나 생겼는데 로컬과 글로벌 이것이 합쳐져서 글로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는데 바로 우리 교회를 표현하는 그 멋진 형용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목장마다 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태어나서 꿈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달 정성과 그리고 기도를 보내는 것도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미약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또 하나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기자 중에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다른 지역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현장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발로 뛰면서 그 생생한 현장을 필름에 담아서 이제 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종군 기자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소식은 그렇게 유쾌한 소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무슨 즐거운 소식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 전쟁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집니다. 만일에 이분들이 취재하다가 그 전쟁터에서 순직이라도 한다면 기자의 사람들은 그분을 영웅으로 대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그 전쟁터에 그 소식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교하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은 좀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 거리 선교와 함께 가까운 거리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사명입니다. 특별히 먼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도 있고요, 여러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그 안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들과 아주 가까운 여러분이 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영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없어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현재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지금 몇 번째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56년 1월 8일 28세의 나이로 에콰도르에서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순교한 짐 엘리어트는 그가 죽기 6년 전 22살 때 휘튼 대학 시절에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적어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마는 자주 영화를 보지는 못합니다. 영화는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국제시장. 참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났고요. 한국의 근대사의 파노라마 같은 역사를 이 두 시간짜리 영화에 이렇게 담아놓았는데 대단한 교수님이 오셔서 역사에 대한 강의 10시간 하는 것보다 그 2시간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을 시켰습니다. 저는 거기서 문화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의 여러 방법 중에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문화를 브릿지로 해서 언어가 다르고 또 사는 그 모든 환경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전략을 발견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아주 굉장한 사업 수완을 발휘합니다. 거의 파산 직전인 공장을 헐값에 인수해서 전쟁 중이었으니까 군용 식기 공장으로 그렇게 개조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채용할 때 독일 사람들 쓰면 임금이 세니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소장과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제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아주 싼 값으로 이렇게 몇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날마다 살고 죽고 그 가족끼리의 그 끈끈한 애정과 또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돈밖에 모르던 오스카 쉰들러 사장의 마음속에 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저 쉰들러 공장에만 들어가면 산다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하죠. 그러면서 또 막 양보하고 네가 들어가라 나는 괜찮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쉰들러의 마음에도 서서히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막바지에는
수백만 마르크의 돈을 가지고 독일 당국과 흥정을 해서 유대인 1,100명의 목숨을 이제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구하게 됩니다. 7개월 후에 독일은 항복하게 되고 이제 포로였던 유대인들은 자유인이 되고 사장이었던 쉰들러는 전범자가 되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별의 순간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 준 이 사장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금반지 하나를 해줍니다. 이 금반지는 자기들의 이빨을 뽑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에 나오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쉰들러는 그 반지 선물을 받고 그 글씨를 읽고 그리고 자기 손에 이것을 끼면서 처음에는 담담하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도망가려고 여기 세우는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옷에 차고 있는 이 배지 이거를 팔았더라면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왜 그렇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막 자학을 합니다. 나는 나쁜 놈이라고, 나는 못된 놈이라고. 그때 유대인 그 대표와 또 몇몇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끌어안고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은인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인데요. 오스카 쉰들러는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1,100명의 그 생명을 구한 그 행적 때문에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시온산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순례객들이 그 의인들의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 묘지들이 있고 기념나무들이 있는데 오스카 쉰들러의 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선명하게 예루살렘에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것입니다. 쉰들러의 통곡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곡을 합니다. 우리도 평생 살면서 나름대로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온다 했을 때 우리도 또 통곡할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뭐에 그렇게 바빠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야 했는데, 찬스가 많았는데, 내 자녀들부터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내가 날마다 만나는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내가 얼마든지 기회가 많았는데 내가 뭐하느라고 그렇게 바빠서 그들에게 예수의 예지 한 번도 소개를 못했는지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그날에 반드시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준엄한 시간에 나는 나의 좀 여유 있는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과 은사를 지금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현재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진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그날의 후회를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날에 웃을 수 있도록 지금
땀을 좀 흘리십시오. 지금 좀 어려운 길을 가십시다. 하면서 좋은 것보다는 하고 나서 좋은 것을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남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 놀라운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전도자이고 나보다 잘 살건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건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건 간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없으면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예로부터 항상 상중하였습니다. 지식의 정도, 재산의 정도 항상 상중하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위아래를 훑어봅니다. 나보다 나은가, 좀 비슷한가, 못한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좌냐 우냐 상중하가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편에 설 자요. 그 속에 없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표창장이 많고 아무리 공로패가 많아도 그 사람은 좌편에 설 자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기르지도 아니한 박농쿨 때문에 너는 그렇게 기뻐하고 슬퍼하냐? 저 니느웨 성에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닮은 그 귀한 영혼들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그들을 내가 아끼는 게 뭐가 그렇게 떨부냐? 뭐가 그렇게 섭섭하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요나의 대답할 자리에서 요나서가 딱 끝나요. 그 대답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나같이 까다롭고 나같이 완악한 사람, 나같이 계산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런 큰일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뭘 못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 했습니다. 밭을 갈다가 오늘의 삶에 충실하다가 그 말입니다. 회사 사표 내고 가정 주방 닫고 학생은 자퇴하고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천국을 기다리는 게 그게 건강한 자세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충실하면서 그 현장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 부끄럽지 않고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